상황에서 다리를 뻗어주면서 수비하는 능력은 출 중 하나. 이동하면서 수비했을 때 약간 불안감이 있습니다. 기성용의 패스! 대구에게 실점했던 그 장면과 비슷한 장면인데, 와, 네! 기성용이 롱킥, 나상호 가슴으로 받아놨고, 오른발 깔끔한 마무리! 그냥 꽂았어요. 후방에서 패스를 꽂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상호 선수의 가슴 트래핑도 너무 좋았고요. 와, 네, 발등으로 막볼의 색이 보세요. 네, 그냥 갖다 놓는 킥이 아니었어요. 이 득점 장면은 손 FC 수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좀 가혹하고요. 네. 기성용의 패스와 나상호의 마무리가 대단한 모습이었다는 그 설명밖에는 드릴 수 없어요.